야, 왜요? 어우. 왜? 아, 소렐라, 개민폐죠? 난 안지 따라갈 테니까 넌 여기 있어. 안지도 잘 싸울 것 같은데. 뭐 이벤트 없을라나 재밌는 거? 좀 전투적인 이벤트가 좋아. 나의 강해진 힘을 시험해보겠어. 어째 근력만 세진 것 같은데. 아, 마력도 세졌거든요. 매직카도 늘었고요. 물론 근력이 많이 세지긴 했지만. 아, 저기 말 보이네요. 저쪽에. 제법 먼데? 왜 그래? 춥지도 않냐? 팔이 얼어서 활도 못 쏘겠다, 야. 야, 내 옷이 더 따뜻해 보여. 여기 사는 사람 맞아? 익숙해졌나 봐. 추위에. 널 따라가자. 너는 말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꼴안 보려고 나도 말 소환을 배워놨다, 짜식아. 에? 유혈의 왕자는 원래 이제 바닐라 맵이죠. 뭐 어딨어 얘? 가자. 그래, 오늘은 인정한다. 넌 궁수니까. 그거 내가 앞장서는 거 인정이지. 소렐라 소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마음의 준비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 맵을 좀 바꿨나 봐요. 예, 네, 원래 이제 맵에서. 원래 웹도 유혈의 왕자는 꽤 예쁘거든요? 바닐라 맵 친구는. 흡혈귀 나오는 맵이죠, 원래. 가고일도 나오고. 하필 가고일이네, 씨. 맵이 안 통하는. 뭐가? 가까이 있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가 먹었다 그런 거냐? 너희는 그렇게 통째로 먹지 않지 않냐? 약간 좀. 여자애 어딨어? 너 싸우면 질까 봐 앉는 거지. 팔목같이 생겼네? 우리 안지 어디 갔니? 안지야, 네가 좀 해봐라. 그래. 궁금하다. 딜좀 나오나 봐. 의자에 있어서 못 때리는 거야? 누워있는 건 맞춰야지, 친구? 그걸, 야! 나 목소리 너무 컸나 봐요, 요즘. 아, 너무 흥분해 있어. 데미지 세네. 여기 애들은 다 가차 없어. 엄청 세. 그냥 2 시작했는데 2는 또 약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2도 밸런스 맞춰서 막 데미지 몇백 뜨고 이러는 거 아니야? 3신기 쓰고 깨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에이, 설마. 맵의 구성은 크게 안 바뀌었죠? 얘는 없던 거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데미지 방어력 350? 방어력 350? 데미지 400. 뭐좀 넣어놓은 거 없니? 소울잼이라던가? 소울잼은 좀 갖고 싶은데.
소리 들렸죠? 먼저 가실? 알았어, 알았어. 탱커, 탱커. 하나, 둘, 고! 누가 엄마야? 뭐, 얘네들 싸울 생각 없는데요? 뭐죠? 내가 괜히 온 건가요? 뭐야, 이것들은. 왜? 뭐야? 데려가, 난 정리해야 할게 있어. 그냥 마비 걸어서 입 틀어막고 죽이고 싶은데. 아, 너야? 나 제가 말하는 줄 알았다, 야. 난 준비됐다. 어디서? 어디 청소를 시작해볼까? 이거 우리 편인가 봐. 미친. 뭐야, 무적이야? 흡혈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야, 65?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라. 야, 여기 세게 잡혔는데 엄청? 뭐야? 왜 죽었나 했더니 계속 생기네, 얘네들이. 없는 데서 뿅뿅하고. 흡혈귀 쪽지. 이게 목표인가? 그런데 모드 거라고 나와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유혈의 왕자의 지배자에게. 소문에 의하면 네 정체가 복수심에 불타는 레드가드에게 밝혀진 모양이다. 외부인을 주의하라. 늑대를 풀어라. 적어도 위기를 알려줄 도움은 되겠지. 잃은 자의 어미 중 하나가 네 식탁을 향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기를. 잃은 자가 아마 이제 앉으겠죠?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녀는 저주의 활과 사용자를 우리에게서 지키는 반지를 가지고 있다. 흡혈귀에 이제 흡혈화 같은 걸 막는 반지를 갖고 있나 봐요. 이 반지는 착용한 흡혈귀에게 감기를 불러일으킨다. 활은 새까만 데이드릭 강철로 만들어져. 활? 강철 데이드릭이었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녹이고 뼈와 잿더미로 만들고 만다. 닿기만 해도 불꽃에 휩싸이며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숫자가 늘었고 여러 분파가 탐리엘 각지에서 번영하고 있다. 네가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을 중시할 필요는 없다. 최고의 지배자 세티우스. 그러하다.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잖아. 찝찝하게. 가면 되나 이제? 너희들이 잘 도와줬다, 야, 의외로. 길이 있죠? 원래 막혀 있었나? 막혀 있었구나. 복수에 불타는 레드가드가 너였나 보구만. 제니아의 반지. 안지 얘기한 게 아니구나. 얘 얘기한 거구나. 착각했구만. 나 신발이랑 손잡이 이게 필요한데. 질병 치료 은재 화살. 이건가 보다. 야, 미쳤네. 이거 나스라고 준거 아니야, 지금? 궁술 기술을 향상시킨다. 아이가 악몽의 흡혈귀에게 불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줘야겠다. 냉기 장벽.
할까? 비싸도 안 필요 없어. 돈 너무 많아 지금. 아, 잃고 가야지. 제니아의 분노와 반지를 챙기자. 흡혈귀의 은신처를 괴멸시키자. 아, 약간 이제 딴 길로 샌것 같은데 내용이. 놈들이 아이들의 꿈에 들어온다. 악몽에 의한 혼란 후 밤의 어둠으로 사라져간다. 해머펠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눈물로 가득하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사랑하는 자들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니아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녀를 찾고자 하는 바람만이 내 생애의 과업이 되어 괴물들을 사냥해 왔다. 흡혈귀 모독자 놈들은 어린아이의 살이 젊음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다. 놈들을 죽여버리겠다. 잠깐만요. 그럼 제니아가 얘가 잃어버린 뭐 딸이나 여동생 같은 건가 봐. 얘는 그냥 이름이 없네. 아이고. 내 활은 놈들을 불태우고 지옥의 화염으로 사악한 영혼을 정화하여 은하살은 놈들의 검은 심장을 향해 날아간다. 마지막 악마가 제로화할 때까지 제니아의 분노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내 반지는 놈들이 악몽과 마법에서 보호해준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찾기 전까지는 실수가 없다. 목걸이? 그러니 오늘도 사냥에 나선다. 놈들이 유혈의 왕자를 은신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곳 해모펠에 출몰하는 마녀들의 비밀 모임 장소이다. 이곳에는 무고한 자들의 피로 입술을 적시며 살점을 뜯는 괴물들이 있다. 이곳에서 놈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오블리비언의 불꽃으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다. 탁자 위에 있는 혐오스러운 행위의 흔적이 발견됐다. 놈들의 휴식처는 바로 근처라고 내 직감이 속삭인다. 이 사명을 마치면 너를 찾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제 곧이다 제니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아이야. 엄마였네. 그럼 자네의 활은 내가 흡혈귀 사냥에 잘 써주겠네. 내가 또 이제 던가드 아닙니까? DLC도 했기 때문에. 제니아의 분노는 우리 5번 자리에 들어가셔야죠. 좀 뺄까 아이템 좀? 너무 많은데? 화산재 수호자 이제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뺍시다 필요 없는 거. 돌아가겠네. 아, 이 시체 옆이 이게 길이구나. 조금 헤맸습니다. 길을 몰라서 여기가 길이었군요.